여보세요? 예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수고하십니다. 네,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? 우진이요. 우진이요? 예, 9,150원에 10%. 10%요? 예. 뭐, 오늘 사셨나요? 아니요, 산 지는 좀 됐는데, 요거를 몇 네. 번 사가지고 가격을 좀 낮춰놨어요. 아, 그래요? 오늘 수익까지 예. 줬었네요. 근데 왜안 예. 파셨죠? 요게, 예. 예, 그런데 요거, 네. 네, 사긴 샀는데, 이게 네. 언제 팔아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요. 지금은 얼마 더 사, 정도? 그러니까 더 사셨잖아요, 그죠? 예. 네, 뭐5% 갖고 있는데 5% 더 샀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내가 예. 처음에 살려고 했던 게5% 정도였잖아요, 그죠? 그 이상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5% 빨리 빼야 되는 거 아닐까요, 그죠? 수익 중이었을 때. 아, 그쵸? 그게 뭐 수익이든 예. 본전이든 빼놓고 생각해야 그 다음에 또그 돈을 또 낮추는데 또 활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. 맞잖아요. 원래 아, 계획한 돈이 아니니까. 저는 항상 예. 이런 계획적인 내 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닌 돈이 불어났을 때는 생각도 더 많아지거든요. 근데 이제 또 수익까지 그렇죠. 왔는데 그 수익이 또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비중보다 더큰 수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괜히 또 욕심도 생기게 되는 부분들도 생기고요. 그래서 오늘 그렇죠. 좀뭐 아침에 갭 떴다가 잠깐 이렇게 훌쩍거렸는데 예. 저는 일단 뭐 반등성도 중요하지만 본전에 일단 비중을 좀 줄이세요. 더 샀는 거는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들고 계셔서 다시 올라올 때 기다리시고요. 뭐 다시 제가 봤을 때는 한 9,000원 중반대 후반대까지 다시 한번더 올라올 것 같으니까요. 한 9,900원 정도 목표가 드릴 테니까 비중 예. 줄여놓고 기다리세요. 아시겠죠? 아, 줄여놓고. 네네. 그 위로 올라갈 수 줄여. 있는 흐름이 이 원전 쪽에서 나올 텐데요. 이 기업은 좀 급등성입니다. 그래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. 올라올 때. 뭐 그러니까 또그 정도 가면 일단 줄이고 9,900원 정도 기다리라는 얘기죠? 그렇죠. 9,900원 정도 기다리시고 본전에 좀 줄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.